세금을 과세할 때 표준이 되는 금액, 취득가액이죠? 뭐를 곱해요? 세율. 세율을 곱하면 뭐가 나온다? 산출세액. 이 공식이잖아요. 세율은 어디에 곱한다? 과세 표준. 여기다 곱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에요. 항상 세율은 앞에다 곱한다. 그럼 이 취득세 세율은 어디에서 만들어요? 법에서. 국회에서 만들죠? 법에서 만든 거를 지방에서는 무슨 세율? 표준 세율. 그리고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 한쪽만 과세하는 특례세율. 그래서 취득세에서 제일 복잡한 파트가 이 파트예요. 세율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 취득세 파트에서 뒤지게 복잡해요. 원래 인생은 복잡한 거예요, 그죠? 원래 인생은 복잡해요. 자, 40페이지. 제일 밑에 8번 세율 나왔다. 표준세율. 항상 표준세율은 조정이 가능한 뭐다? 탄력세율. 50% 가감할 수 있다. 표준세율만. 그래서 표준세율은 항상 무슨 세율이다? 탄력세율. 자, 넘어가죠. 그럼 이걸 이제 박스를 암기해야지. 이거 다 오랜만에 나왔다. 암기 다 끝난 거. 뭐 다른 거는 까먹더라도 이거 암기 끝나잖아, 이거. 기본, 기본이래, 벌써. 자, 그럼 취득세 표준은 원인에 따라 달라져요. 유상, 상속, 그죠? 증여. 항상 취득세 표준세율 물제 풀 때는 원인을 먼저 봐야 돼요. 증여, 그 다음 원시, 그 다음 공유, 합유, 총유, 분할 등기 딱 다섯 개로 구분합니다. 문제 풀 때. 자, 그럼 유상. 자, 유상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오른쪽에 매매. 오른쪽 교환. 별 하나 딱 붙이고 교환이라고 나오면 물건이란 대가, 유상에 관한 세율을 적용해요. 자, 그럼 일단은 순서 관계없이 농지. 농지는 몇 프로로 간다? 3%. 그 다음 외에는 몇 프로? 4%. 그 다음 주택. 안 까먹는 거. 집살 때. 주택이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거래 가액에 따라. 안 까먹는 거. 6억 이하는 1%. 6억 초과 9억은 2%. 9억 초과 3%. 시험은 분수로 나와요. 1, 2, 3 하면 안 되니까 분수로. 그럼 집살 때는 발품을 팔아야죠. 하나, 둘, 셋. 그다음 찍어라 뭐다? 셋, 넷. 그럼 전체적인 유상에 대한 세율은 하나, 둘, 셋, 넷이에요. 자꾸 눈에 익혀야 됩니다. 익혀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농지는 몇 가지를 얘기해요? 농지는 네 가지. 그다음 밑에 박스에 나왔다. 밑에. 농지의 범위. 밑에 나왔어요. 취득 당시 출발이 뭐다? 공부상 지목. 네 가지.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그리고 엔드. 실제가 붙어야 돼. 왜? 출발이 공부니까. 실제 농사 지어라 이거지. 목장하라 이거지. 실제가 꼭 붙어야 돼요. 이게 농지야. 그럼 임야를 돈 주고 사면 몇 프로야? 임야를 돈 주고 사면 4%? 상가를 돈 주고 사면 4%. 그러니까 주택만 하나, 둘, 셋. 근데 왜이 표준세율이 뭐예요? 항상 옛날 법을 알아야 돼요. 10년까지 취득세 표준세율과 뭐를 합친 거예요? 등록세. 10년까지는 이렇게 따로따로 합친 거를 뭐라 그런다? 취득세 표준세율이라 그래요. 중과세율도 합친 거고, 단 특례세율은 뭐다? 한쪽만 과세하는 거고, 특례세율은 이렇게 둘다 과세하는 거에 합쳐서 특례세율은 한쪽만 과세하는 거라고요. 옛날에 취득세 표준세율 몇 프로예요? 2%. 옛날에 취득세 표준세율 2%예요. 옛날에 등록세는 원인에 따라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합쳐서 뭐가 된다? 취득세 표준세율. 시험은 2%라고 안 나와요. 여섯 글자로 뭐라 그래? 여섯 글자로 중과 기준 세율. 2%. 여섯 글자로 중과 세율이 아니라 중과 기준 세율이라 그래요. 근데 그러면은 취득세 표준 세율은 2를 더하니까 2%보다 다 크겠죠. 근데 이에만 2%가 안 넘잖아요. 이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이거는 과거랑 필요 없다. 법에서 영구히 이렇게 인하시켰어. 나머지는 다 2%가 넘는 거예요. 2% 더하는 거니까.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다? 상속. 농지는 몇 프로? 2.3. 그 다음 외는 몇 프로? 2.8. 이렇게. 상속은. 그래서 우리가 유상과 상속은 농지와 외로 구분해요. 농지를 구분하는 것은 유상과 상속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농지랑 전혀 관련이 없다. 자, 그 다음은 상속 이외의 무상이 뭐다? 아까 배웠죠? 무상은 뭐라 그래요? 증여? 그럼 증여는 농지 구분 없어요. 비영리 사업자. 비영리 사업자가 받으면 몇 프로? 2.8.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 나왔다. 왜? 몇 프로? 3.5안 까먹는 거. 왜? 우리가 증여받으면 공시 가격에 3.5를 모아놔야 돼요. 나야, 나 증여받았잖아, 이거. 비영리가 받으면 싸죠. 비영리가 누구예요? 비영리가. 할렐루야. 나미아미타불 비영리. 핵교단체. 요번에 뉴스 나왔죠? 학교 어디 그 무슨 고등학교 완전히 비리 고등학교예요, 그죠? 학생들에게 수업료 다 처받아 놓고, 그죠? 사립학교니까 선생 채용할 때도 돈을 줘야 선생을 채용해주고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지금까지 뭐 했냐 이거지? 조사해서 비리를 밝혀내야죠. 그러나 뉴스 나온 거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뿐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조심해야 돼. 성당 다니는 사람 조심해야 돼. 나미아미탑을 조심해야 돼. 왜 조심해야 돼요? 믿음이 너무 충만하잖아. 말 잘못했다가 혼나. 믿음이 충만하니까 말 잘못했다가 혼나요. 우리 장모가 성당 다니잖아. 말 잘못했다가 큰나. 사이비 신도야. 내가 알아. 자, 그다음. 자, 이번에는 뭐다? 원시. 최초의 취득. 원시는, 근데 증여까지는 무슨 등기를 신청해요? 증여까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증여까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취득세 납부. 납부할 때 세부담률을 얘기하는 거요. 자, 그 다음 원시 취득은 무슨 등기를 신청해? 보존 등기. 취득세 납부할 때 세부담률이 몇 프로다? 2.8. 이에는 세 가지는 이전 등기하는 거고, 그 다음 공유, 합유, 총유는 같이 가는 거죠? 분할 등기. 분할 등기하는 거야. 자기 거를 자기로. 그럼 이거는 몇 점? 2.3. 이렇게. 반드시 암기해야 돼, 이거. 공유, 합유, 총유는 같이 간다고요. 세율이 똑같다. 그럼 이러한 세율을 여섯 글자로 뭐라 그래요? 여섯 글자로. 여섯 글자로. 차등 비례세율. 하나, 둘, 셋. 일정하게 곱하되, 거래가액에 따라 다르게 곱하죠? 원인에 따라 일정한 율을 다르게 곱한다. 무슨 세율? 차등 비례세율. 그래서 취득세는 물세기 때문에 비례세율만 써요. 누진세율 안 쓴다고요. 암기 꼭 하세요. 암기하는 거야, 암기. 암기도 못 해놓고 세법이 안 된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속은 상속집에 가서 무슨 광을 잡아? 38광땡. 38광땡. 그리고 5광을 알아야 이게 돼.
그래서 앞에 이만 붙이면 된다. 그러니까 오광도 모르면서 잘난 체 하면 안 돼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화토는 멋지지만 오광은 알고 살아야 돼, 인생을. 오광 알죠? 몰라? 모르면 말고 할수 없지 뭐. 자, 그 다음, 증여는 사람 중심이잖아. 비영리 일반인. 그럼 증여는 언제 받았어? 광복절날. 증여받으면 속으로 뭘 불러? 만세. 부모로부터 증여받았잖아. 만세. 그럼 만세는 역사적으로 언제 많이 불렀어? 광복절날. 앞에 2만 붙이면 돼요. 앞에 2만 붙이면 2.8, 3.5. 증여받으면 아싸 만세 부르잖아, 속으로. 그래서 자매들이 많거나 형제 자매가 많으면 증여를 빨리 받고 끝내버려야 돼요. 증여를 빨리 받는 게 좋아. 내 부모가 안 주지, 그죠? 그러니까 도장 훔쳐가다가 살짝 내 명의로 만들어 놔야 돼. 부모가 몽롱할 때 약간. 왜 형제들이 다 모이면 싸움이 일어나. 왜 싸움이 일어나? 옆에 다른 핏줄이 있잖아. 다른 핏줄 때문에 싸워. 자, 그 다음. 원시 취득. 자, 원시 취득은 뭐다? 원시인. 팔 부러졌다. 팔. 팔. 약이 없었죠? 이파리로 치료하는 거야. 원시인, 이파리. 할게 없잖아요. 그 다음, 공유, 합유, 총유는 공유하면 뭐를 기억하라? 정치인. 정치인, 032. 032, 032. 03, 03이잖아. 누구냐고? 정치인이 있어. 모르면 외우고. 앞에 2만 붙이면 되고. 그 정치인을 욕하면 안 돼요. 정치인이 없으면 누가 정치할 거야? 나라 개판돼요. 그러나 정치인에게 주의할 거는 뭐다? 약속을 안 지킨다. 그것만 주의하면 돼. 정치인은 약속을 안 지켜요, 대부분. 자관 암기하세요. 정치인도 사람이라고요, 그죠? 외워요, 질문도. 예? 그렇게 하지 말고 2.8 이렇게 외워요. 뭘? 2.8, 1,000분의 28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이거 외워야지. 저는 해본 소리예요, 그냥. 원숭이는 없어요, 여기. 아이고, 원시인 팔 부러졌다, 팔. 약이 없었잖아. 282로 치료한다고요. 숫자벨이, 282. 절대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돼. 그냥 외우는 거야, 이거. 이것도 못 외워놓고. 세법이 안 된다. 할 말이 없는 거요. 자, 그 다음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자, 근데 밑에 보라고요. 2번. 자, 밑에 2번. 건축 또는 개수. 원칙이 뭐다? 밑줄 그어. 면적 증가. 그래서 증가된 부분. 증가된 부분은 늘어나니까 뭘로 본다? 원시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다. 몇 프로? 몇 프로? 2.8. 그러나 과로는 제외예요. 괄호는 제외, 신재축은 뭐에서 제외? 증가된 부분에서. 즉, 증가한 가액에서. 그럼 신재축은 뭐에 2.8이다? 소요된 비용. 신재축은 증가된 부분이 없잖아요. 그죠? 신재축은 제외. 포함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밑에 공유. 공유는 항상 지분만큼 내면 되죠? 지분만큼. 취득 지분. 각각. 그럼 각각은 항상 함께 책임을 지는 무슨 납세 의무가 있다? 연대 납세 의무가 있어요, 연대. 자, 넘어가죠? 자, 그럼 이제 끝났네. 자, 뭐 끝났어요? 표준세율. 자, 지금부터는 무겁게 매기는 뭘로 간다? 중과세율. 중과세율이에요. 자, 그래서 42쪽 별딱 붙이고, 박스. 중과세율. 자, 제목 보고 암기하면 돼. 사치. 사치성 재산은 표준세율의 몇 배를 더한다? 4배. 4배요, 4배. 그 다음, 과밀억제권. 과밀억제권, 과밀억제권이 나와요. 과밀억제권. 자, 사치성 재산은 사치풍조 억제를 위해서 표준세율의 몇 배? 4배.
그럼 네 배는 항상 뭐의 네 배다? 중과 기준 세율의 네 배니까 퍼센트로는 몇 프로와 똑같다? 8%. 네 배를 더한다. 8%를 더한다. 똑같은 거예요. 이산은 8이니까 사치성 재산. 일단은 종류를 알아야죠. 종류가 몇 개가 있어? 다섯 개. 별, 꼴, 고고고. 사치성 재산. 별장. 별장은 주택이다, 아니다. 별장은 주택이다, 아니다. 주택이다. 주택인데 어쩌다 한번 휴양, 피서, 놀이 등으로 사용하면 별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택이잖아. 항상 주거용. 그 다음 별장, 골프장. 그 다음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특징이 뭐다? 고급 선박 빼고는 다 부동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급 선박은 배잖아. 다 토지건축물,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요. 그래서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표준세율의 몇 배? 네 배. 그럼 예를 들어서 보세요. 별장을 신축했다. 신축했다. 그럼 표준세율이 몇 프로야? 2.8. 여기다 8을 더하죠? 8을 더하면 전체 10.8. 이렇게 중과세하겠다는 뜻이요. 그 다음 별장 등을 증여받아. 증여받으면 표준세율이 몇 프로야? 3.5. 이렇게. 여기다 8을 더하죠? 8 더하면 11.5. 그러니까 뭐를 알아야 뒤에가 나와? 표준세율을 알아야 전체 세율이 나와요. 증여받으면 3.5. 이거 안 까먹는 거잖아요. 이거 까먹으면 죽어도 증여를 못 받아. 증여 절대 못 받아. 내가 경험상. 증여받으면 벌써 세금을 모아놔야죠. 공시가격의 3.5 최소 알아들었나요? 모르면 평생 가도 증여 한번 못 받아. 부모가 알아. 저 애는 증여세, 저 취득세 세율도 못 외우고 싸돌아다닌다고. 이렇게. 자, 네 배만 알면 되잖아, 네 배. 자, 형제 자매가 땅을 사면 배가 아프죠? 그러니까 사치성 재산을 사더라도 배가 아파. 누구 배가 아파? 네 배. 네 배가 아파. 근데 실제로는 네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심리학에서 나오는 머리가 아프대. 머리가 아프대, 왠지. 네 배, 네 배. 네 배. 출제는 여기까지만 됐었어, 기초. 완기초 딱 이거 정리 끝났잖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부터 잘 봐요. 이제 심화 강의예요. 과밀억제권, 과밀억제권이 나왔다. 과밀억제권, 과밀억제권이 나왔네요. 과밀억제권력. 권력 안에서 두 가지가 있죠. 과밀억제권도. 자, 하나는 뭐가 있어요? 본점주사무소 공장신증설. 공장을 신증설이 뭐다? 짓거나 늘렸다. 원시, 중과하는 거예요. 그 다음 법인이 본점, 제목을 잘 봐야 돼요. 주사무소.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할 때는 중과하겠다. 전부 특징은 뭐다? 원시, 신설, 증설. 그 다음 본점 주사무소를 신축하거나 늘렸을 때 중축, 원시만 중과합니다. 과밀억제권이 어디예요? 그 어디를 얘기해요? 수도권. 수도권. 수도권은 몇 군데를 얘기해요? 세 군데. 서울, 경기, 인천. 서울, 경기, 인천. 인천 가봤어요? 인천 거기 짠물 많아요. 인천 분들이 대부분 짠돌이가 많아. 아, 진짜요? 서울은 깍쟁이가 많고. 우리 집사람 서울 도봉구 출신 아니야? 완전 깍쟁이야. 나 그런 여자 처음 봐서, 깍쟁이. 바퀴 받을 줄만 알아. 그러니까 동네 아줌마들이 상종을 안 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애들 갖고 과보호를 시켜.
자, 됐어요. 수도권. 지방은 자고 남 얘기하면 되게 좋아해, 또. 그래도 살아가는 거야, 알아? 정부 쳐서. 어떻게 살아가야지? 그래서 지방은 중과하래요. 알아들었어요? 자, 이거. 그러면 뭐다? 수도권에 공장을 짓거나 늘리거나 본점, 주사무소야, 주사무소. 영리법일 때는 본점, 비영리법일 때는 주된 사무소. 인구가 따라온다. 인구 중과 억제를 위해서 중과하는 거요. 영리법일 때는 본점, 비영리법일 때는 주사무소란 용어를 써. 그래도 본점을 짓거나 늘리면 인구 따라오니까 인구 중과 억제를 위해서 취득세를 중과하겠다. 어떻게? 표준세율에. 이거는 몇 배? 두 배. 두 배요, 두 배. 두 배. 사치성의 절반. 두 배. 그럼 두 배는 뭐의 두 배다? 중과 기준세율의 두 배니까 퍼센트로는 몇 프로와 똑같다? 4%. 퍼센트로 물어볼 때는 4%. 항상 법조문이 배기 때문에 배를 먼저 구해요. 두 배. 두 배는 뭐의 두 배다? 중과 기준세율의 두 배다. 과밀억제권으로 출발하는 지문이에요. 근데 시험은 어떻게 나와? 지점하면 큰일 나요. 본점만. 주사무소만 이름을 잘 봐야 돼요. 지점이나 분사무소는 인구 증가하고 관련이 없어요. 자, 그다음 이번에는 뭐다? 대도시. 대도시야, 대도시. 대도시. 대도시 안에서 뭐 했어요? 똑같아. 공장 신증설. 그 다음, 법인 설립, 법인 설립 등, 설치 다 들어가. 등, 제목만 딱 보면 돼. 자, 대도시가 어디예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죠? 대도시는 과밀억제권을 얘기합니다. 세법에서는. 지방 대도시는 중과 안 해요. 과밀억제권의 대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지방 대도시는 취득세 중과하면 안 되죠? 어떻게 중과한다? 어떻게 중과해? 잘 들어야 돼. 어떻게? 표준세율에서, 표준세율에 이거는 3배를 곱해. 3배를 곱해. 그 다음, 중요한 거는 2배를 뺀다. 빼는 거야. 이렇게 중과한다. 대도시로 출발하는 지문. 표준세율의 3배에서 2배를 뺀다. 항상 2배는 뭐의 2배다? 중과 기준 세율의 대배 두 배니까 몇 프로를 뺀다. 빼는 거야, 포인트가. 자, 왜 이렇게 구분했을까요? 같은 지역이야. 단 대도시는 산업단지를 제외합니다. 산업단지 이런 데는 중과하면 안 되잖아요. 왜 이렇게 구분했을까요? 이거는요, 취득사항이고, 이거는 옛날에 취득세를 중과했던 지문이고, 얘는 옛날에 등록세를 중과했던 지문이에요. 따로따로 법을 만들었다고요. 옛날에 취득세 중과세, 옛날에 등록세 중과세 합칠 수가 없어. 왜? 여기는 설립이잖아. 본점. 그다음 설치도 들어가. 설치. 설치는 지점. 그다음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 안으로 들어오는 전입도 들어가. 등기니까. 합칠 수가 없잖아. 여기는 본점만 들어가고, 여기는 본점, 설립, 설치 다 들어가는 거요. 그래서 설치는 뭐다? 지점도 중과해.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 안으로 전입하는 거. 자, 갑자기 세법이 복잡해져 버렸어요. 자, 그럼 옛날 법을 이해를 해야 돼. 옛날 법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는 옛날에 취득세를 중과했던 지문이에요. 어떻게? 어떻게 표준세율 3배? 옛날에 뭐를? 취득세를. 그다음 옛날에 등록세는 중과를 안 했다. 무슨 세율? 이렇게. 그다음 과밀억제권의 출발은 옛날에 뭐다? 취득세를 중과했던 지문이에요. 옛날에는 그래서 이렇게 등록세를 이렇게 과세했다고요. 그럼 원시죠?
원시잖아. 자, 표준 세율은 몇 프로야? 2%. 취득세 표준 세율은 2%잖아요. 그 다음, 3배니까 몇 프로야? 6%. 2, 3은 6이니까. 그럼 등록면허세 표준 세율은 뭐다? 0.8. 이렇게 따로따로 했어, 옛날에는. 이렇게. 하다가 11년 1월부터는 합쳐야지? 합쳤잖아. 그럼 합치면 몇 프로가 돼? 6.8. 합친 게 뭐다? 합친 게 이거예요. 어떻게 합쳤어? 표준 세율 2%에다가 원시니까 8, 2.8. 합쳤잖아, 표준 세율을. 그러면 6.8이 돼야지? 6.8이 돼야 될거 아니야, 합치니까. 그럼 2.8에다가 몇 프로를 더해야 돼? 4%를 더해야 6.8이 되잖아. 결국 몇 배? 2배. 왜 2배를 더해? 종전과 똑같이 만들려고. 합쳐야 될거 아니야, 이거. 합쳐서 몇 프로가 나와야 돼? 6.8. 이게 6.8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뭐 하는 거야? 제목 보고 과밀억 채권은 몇 배를 더한다? 두 배. 옛날에 취득세만 중과했던지만. 두 배. 자, 그 다음 이쪽은 옛날에 뭐다? 등록세만 중과했던 지문이에요. 그럼 옛날에 어떻게 했어? 취득세는 중과를 안 하니까 표준세율. 그 다음 옛날에 뭐다? 등록세만 중과를 했어요. 등록세만 어떻게? 표준세율에 몇 배? 3배. 이렇게 따로따로 했다고요. 2010년까지는. 따로따로 하다가 2011년 1월부터는 합쳤죠? 합쳐야 될거 아니에요? 자, 표준세율이 몇 프로야? 항상 2%. 등록세는 표준세율이 몇 프로야? 0.8. 0.8. 그럼 3배는 몇 프로다? 2.4. 이렇게. 2%. 그 다음 2.4. 그럼 합쳐야죠? 합치면 몇 프로야? 4.4. 그럼 이게 몇 프로야? 4.4. 이게 4.4란 얘기예요. 자, 표준 세율이 몇 프로? 2.8. 합쳐야죠. 3배는 몇 프로? 8.4. 그럼 4%를 빼야 돼, 더해야 돼? 빼야지. 이거 빼야 이게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과밀억제권으로 출발하는 지문은 두 배를 더한다. 대도시로 출발하는 지문은 왕년에 등록세를 중과했던 지문이다. 알아들었나요? 합쳐라. 그래서 합쳐서 똑같이 돼야죠? 그럼 똑같이 되려면 이거는 출발이 뭐다? 표준세율의 3배에서 2배를 뺀다. 그래야 똑같이 몇 프로가 나온다? 4.4가 나온다. 8.4에서 빼야 될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잘 봐요, 이제. 그러면은, 과밀억제권에서도 중과하고, 대도시에서 중과하는 게 중복됐잖아. 이거 중복됐잖아. 이거, 표준세율의 3배. 중복됐죠? 이거, 중복됐잖아. 그럼 중복된 거는 합쳐야지. 중복된 건 합쳐야서 한 방에 걷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이 얘는 뭐다? 상계처리 돼. 상계처리 돼서 중복됐다. 뭐가 중복돼? 중과세율이. 그럼 어떻게 끝난다? 표준 세율의 몇 배로 끝난다? 3배. 중복되면.
아니, 나오네. 다행이다. 이거 맞추고 쉬어야 돼. 그러면 따로가 세할 때는 6%잖아. 이쪽은 2.4. 2.4잖아요. 중복됐잖아, 중과 세가. 6과 2.4가 합쳐야지. 그럼 몇 프로가 나와야 돼? 8.4. 따로따로 과세할 필요가 없잖아요. 중복되니까. 그럼 이게 몇 프로야? 표준세율 2.8. 세배는 8.4. 똑같죠? 이거 6%, 이거 2.4. 합쳐서 몇 프로가 돼야 돼? 중과 물건은 8.4. 8.4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과밀억제권으로 출발하는 지문은 두 배를 중과한다. 됐어요. 대도시로 출발하는 지문은 표준세율의 3배에서 두 배를 뺀다. 그리고 중과세율이 동시에 중복됐죠? 중복되는 거는 따로따로 법을 만들지 말고 합쳐라. 어떻게? 표준세율의 3배. 이렇게 됐어요. 나 거기 나왔잖아요. 자, 42쪽 아래. 과밀억제권이 두 개예요. 자, 과밀억제권은 표준세율의 몇 배를 더한다? 두 배. 두 배. 두 배는 몇 프로? 4% 적어놓고. 그 다음 대도시가 몇 개야? 두 개. 등기사항이죠? 대도시가 두 개잖아. 그럼 어떻게? 표준세율의 3배에서 두 배를 빼? 왜 빼? 종전과 똑같이 되니까 두 배는 몇 프로? 4%. 그 다음 중복되는 이거 중과세가 중복됐잖아. 이렇게 중복됐죠? 그럼 중복되는 거는 따로따로 만들 필요가 없잖아. 합쳐야지. 중복되는 합쳐서 이렇게 끝난다 이거지. 표준세율의 3배. 아, 이거 6%잖아. 이거 2.4잖아. 따로따로 만들 필요가 없죠? 합쳐서 몇 프로 만들면 되는 거야? 8.4로. 요게 8.4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자. 그래, 이렇게만 외워. 과밀억제권은 두 배를 더하고, 대도시는 세 배에서 두 배를 빼고, 중복됐을 때는 표준세율의 세 배로 끝나고, 그 다음 제일 밑에는 사치는 두 배를 빼는 게 아니라 사치는 세금이 늘어나야죠. 두 배를 더해, 이거는. 사치는 더하고, 위에는 빼고. 자, 밑에 화살표. 중과 기준 세율 나왔잖아. 과거의 취득세 결론이 몇 프로다? 2%. 중과 기준 세율. 과거의 취득세 몇 프로? 2%를 얘기한다. 이거 표준 세율이잖아. 이거 2%를 얘기해요. 가감말수 있죠? 탄력 세율이니까. 이거 표준 세율 2%. 자, 넘어가죠. 넘어갔어요? 자, 그 정도만 알아.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잘 들어요, 지금부터. 자, 다른 건 필요 없고. 이 사치성은 종류가 다섯 개죠. 다섯 개잖아요. 취득해, 다섯 개. 사치, 자, 원시, 최초, 승계를 구분해야 돼. 원시든 승계든 몇 배로 중과한다. 사치니까 네 배. 사치는 네 배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골프장은 중과를 안 합니다. 이에만. 이 골프장은 뭐를 얘기한다? 회원제. 여기서 다섯 개에서 제일 비싼 게 뭐예요? 느낌이 제일 비싼. 좀 쉬었다. 아니, 이거 끝내고. 아.